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74차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임원 선거 결과와 주요 헌의안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11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의자 후보자 등록 과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이번 정기총회에서 사상 초유의 총회의장과 의장단 공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9월 11일을 맞아 한국교회가 지난주일을 생명보듬주일로 보내고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제74회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자세한 총회 소식을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74회 총회가 선교, 일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주제로 열렸습니다. 개회입에 설교를 전한 예장고신 부총회장 정태진 목사는 총대들에게 선교적 삶을 일상에서 이뤄가길 권면했습니다. 해외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적인 삶을 구현하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회 예배 후 임원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부총회장이었던 진주 성광교회 정태진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는 하늘샘교회 정은성 목사와 남서울교회 최성은 목사가 나왔고, 투표 결과 최성은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울산 한빛교회 김승렬 장로, 신일교회 허창범 장로, 암양중앙교회 김정수 장로가 후보로 3파전을 벌인 가운데 김승렬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주요 안건으로 미래정책연구위원회 다음 세대 훈련원 설립 청원, 총회 임원회 저출생 대책위원회 신설 청원 등을 다루며 미래 세대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고려신학대학원 전체 목사 후보생 등록금 전액 지원 청원안이 상정됐고, 유한권이었던 동물 장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고신대학원 교수회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장례란 오직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13일까지 이어지며 각종 사무 처리와 사절단 인사, 경건회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총회장 후보자 등록 과정 중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114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장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윤 목사가 돌연 총회장 후보 사퇴를 선언하며 사상 초유의 총회장과 의장단 공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주제로 4일간 11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장 후보로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대전 은폭교회 이윤 목사가 등록했으나 후보자 결격 사유로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지난 4일 법원에서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을 받은 이윤 목사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후보 자격을 얻었습니다. 정기총회를 앞두고 선거 후보자 공개 토론회 무산 등 침례교가 홍역을 치렀지만 이윤 총회장 후보, 김일엽 총무 후보의 단독 출마로 정기총회 선거는 거행됐습니다. 단독 후보 선거는 찬성과 반대 투표로 진행됐으며 총회장 선거에서 참석 대의원 1,073명 중 반대 688표로 총회장 단독 후보 이윤 목사가 착석 대의원 3분의 2 유효 득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총회장 2차 선거에 앞서 이윤 목사는 돌연 총회장 후보 사퇴를 선언하며 침례교 역사상 전례 없는 총회장 공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김일엽 총무는 신임 총무로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캄선교 침례교회 차현규 목사 징계 이건, 정기총회 기간 중 변호사 선임 이건 등 상정 안건을 가결했으며 22가정 파송 선교사 등에게 축하패와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현재도 총회장 직무대행인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114차 정기총회로 총회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며 향후 행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9월 11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주일을 생명보듬주일로 보내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국내 자살률 추이는 2000년대 초반 급격히 증가해
2011년 정점을 찍은 이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자살률이 다시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중순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2023년 자살자 수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1만 3천 명에서 1만 4천 명 사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자 수는 감소했으나 10대와 20대 젊은 층 자살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유보된 자살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심리적인 문제까지 좀 촘촘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타난 자살률 증가 추세,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 자살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살 예방을 위한 새로운 문화와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9월 11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 예방을 위한 한국교회 캠페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주일을 생명보듬주일로 보냈습니다. 경기중앙교회와 안양감리교회, 선일감리교회, 분당구미교회는 생명보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림감리교회에서는 자살유가족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자살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한 라이프 워킹 걷기 대회는 경기도 안양을 중심으로 부천과 광주, 전주, 부산 등 전국 10여 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특히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기독교 대표기관이 협력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 너무나도 귀한 기회고요.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구나라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좀 봅니다. 라이프 오프는 이 밖에 자살 유족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목회자와 교인을 위한 자살 예방 교육 등 주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부흥을 경험케 하는 총회를 주제로 제5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 개회예배에서는 예장 대신 임병무 총회장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청운장로교회 강대석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하고 각종 폐물을 처리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몇 년 전에 보다 나은 대신을 꿈꾸고 통합을 시도했지만 또 그러한 상황들이 어려워서 또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아우려야 될 그런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대신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출판됐습니다. 감리회 대표 원로이자 동대문교회 강흥복 은퇴 목사가 쓴 책 교리와 장정과 한국감리교회에서는 맥클레이 선교사의 내한 시점인 1884년부터 1930년까지 감리교회의 역사를 담았으며 이와 관련한 한국 민족사도 함께 다뤘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의회 주최로 열린 출판 간담회에는 카이캄 송용필 대표회장, 감리회 김진호 전 감독회장, 종교교회 최유 원로 목사, 국사편찬위원회 조광 전 위원장, 서울신대 박명수 명예교수, 감신대 장성배 교수 등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으며 감리교회사와 한국사, 한국교회사, 성장선교사 관점에서 각각 책을 논평했습니다. 노숙인과 중독인으로 구성된 합창단 미드바르 콰이어가 합창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 회제를 맞은 미드바르 축제에서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는 38년째 노숙인과 중독인을 섬기고 있다면서 이들이 합창으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며 즐거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드바르 콰이어는 내 평생 살아온 길,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등 회심, 승리, 화합 등 찬양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온누리 난타팀,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등이 동참해 난타 공연, 기타 연주 등을 선보였습니다. 노숙인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광야교회와 사단법인 사막의 길을 내는 사람들이 주최한 행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김정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격려했습니다. CTS 기독교TV가 전 아나운서인 신은경 권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CTS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CTS의 자회사인 지로드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위드 바이블의 재능 기부로 성경 낭독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신은경 권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신 권사가 낭독한 영상은 현재 위드 바이블에 모두 업로드됐으며 잠언과 시편을 낭독한 영상은 320만 조회수를, 요한복음 낭독 영상은 160만 조회수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한편 CTS는 제작된 콘텐츠를 변형해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 형식으로 배포해 복음 전파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작년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려 교통 혼잡을 빚었던 대구 퀴어 행사가 올해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고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의 집회 개최 전 집회 제한 통고에 따라 한 개 차로는 버스가 다닐 수 있게 했지만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정희 기자입니다.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대구 퀴어 행사를 오는 28일 대구 도심인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퀴어 행사는 지난해 6월 같은 장소에서 부스 운영과 무대 인사 그리고 퍼레이드 등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차량이 통제되면서 교통체증이 일어났습니다. 13개의 노선버스가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우회로 운행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7일 기준 대중교통 전용지구 안 버스 정류장 양녕지역은 토요일과 같은 휴일의 경우 하루 양방향 운행버스가 총 1844대가 지나갑니다. 퀴어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시간을 제외하고 무대 설치와 철거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0시간이 사용돼 도로가 통제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습니다. 다니기에 너무 불편하고 또 사람들이 인식도 안 좋고 교통도 불편하고 이 횡단보도에 막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발을 묶고 있으니까 참 너무 불편하고. 저는 학생이라서 자동차도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매년 퀴어 행사할 때마다 대중교통이 마비돼서 불편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왜 나무 전방 앞에 이 시민들 이 버스 타고 다니는 이 교통지구에 이걸 들이막고 이 시민들 전부 피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제 시민들이 와가 자는 보는 자체를 징그러워합니다. 내가 봤을 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 하면 되잖아요. 이에 대구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조직위 측에 집회 개최 전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습니다. 집회 신고한 대중교통 전용지구 중앙로 4거리에서 반월당 4거리 왕복 2개 차로 가운데 한 개 차로는 비우라며 예년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집회 자유와 시민 통행권 모두를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 퀴어 문화축제조직위는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지난해와 같이 2차선을 모두 사용해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전용도로에서 열릴 예정인 제16회 대구 퀴어 행사 장소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제21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 7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열렸으며 퓨전 난타 WNW와 인디밴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 등 40여 명의 장애예술가와 비장애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대표 문성하 목사는 이번 음악회가 장애인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감동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SM 반딧불이 생태연구회 주최로 2024 미드리 반딧불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순천 남북교회와 금당 남북교회 성도들이 주축이 돼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 금당 남북교회 고창주 목사는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반딧불이를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색소폰과 기타, 하모니카 연주 등의 공연을 비롯해 샌드아트, 반딧불이 그리기 시상식, 생태 강연 등 관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원주 크리스천 리더스 클럽이 창립 예배를 개최하며 창립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원주 성시화 운동본부장 김홍구 목사는 원주시의 크리스천 리더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고 원주시를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창립예배에선 원주중앙성결교회 정덕균 목사가 하나님께 보여지는 삶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진 총회를 통해 원주시 송기현 국회의원이 창립회장에 선출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호남특별연회는 광주 예향교회에서 동성애 대책 세미나와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호남특별연회 산하 8개 지방회 목회자와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호남특별연회 김필수 감독과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과 자유신학, 성혁명교육을 막아서는 거룩한 믿음의 전쟁을 위해 시대적 영적 흐름을 바로 알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강론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동성애자들을 구원을 위해 힘쓰며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목회자는 받지 않을 것을 천명했습니다. 경북지역 2024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8일 경산 진량제일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경북지역 38개 협력교회가 함께한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안재우 소장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대구 CTS 글로리아 오케스트라의 문화 공연에 이어 공동 기도문을 합심해 읽으며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2024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는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하며 각 지역별 다니엘 기도회 참여교회의 연합 1일 부흥회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플인 이슈 시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반경 5km 이내 이웃을 돕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올해도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NCMN 성기훈 간사를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 올해도 이 사단법인 NCMN 이 10월 달이죠. 다음 달에 성기훈과 나눔을 위한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올해도 함께 걸어요 마요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함께 걸어요 마요케 행사는 내가 살고 있는 곳 반경 5km 내 소외 이웃을 돕자는 취지의 캠페인으로 5km를 함께 걸으며 주변의 소외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자는 의미의 범국민 기부 행사입니다. 벌써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km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놓으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NCMN의 설립자이신 홍성건 목사님께서는 신명기 15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성읍의 반경을 5km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5km 반경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이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들은요. 예수님을 알던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가 처음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년의 행사와 또 올해 행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5K 운동은 쉽고 즐겁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착지인 효창 운동장에서 5K 운동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인지를 알 수 있도록 총 4가지의 게임 형식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게임에 참여할 때마다 선물을 나눠줄 것인데요. 다양한 선물들을 또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매년 진행되어 온 행사인 만큼 그리고 또 섬김과 나눔을 위한 행사인 만큼 성과도 궁금합니다. 네, 2019년에 처음 시작한 이후 2021년에는 국내 8개 지역에서 2,400명의 참가자들이 참여를 했고 2022년도에는 우천 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5,000명의 참가자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용산 전쟁 기념관까지 함께 모여서 걸으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작년 2023년에는 전국 10개 지역과 해외 160개국에서 총 8천여 명이 걸으면서 5K 운동을 세계로 확산시켰습니다.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 전액은 소외 이웃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팬데믹 한창인 2021년도에는 전국의 소아 환우들의 수술비와 또 응급치료비로 1억 3,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생활고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의 긴급 의료비와 주거환경 개선 비용으로 총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3년에는 조성가정에게 총 1억 원을 지원하고 전국 지자체를 통해서 9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 박스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해외 각지에서 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어떤 행사 규모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2022년도에는 103개국이 함께하였고요. 2023년에는 160개국이 함께한 데 이어서 올해에는 국내에 있는 케냐, 온두라스, 오만, 캄보디아 등 각국의 대사들이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180개국에서 참여하는 국제대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잠비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본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는 1200명이 넘는 많은 인원들이 Work Together My OK에 참여를 하였는데요. 걷기 행사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여서 설탕이나 옥수수, 또 밀가루 등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직접 나누는 일을 솔선수범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참여를 위한 방법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함께 걸어요 MyOK, MYOK를 검색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섬김과 나눔을 위한 이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